내 이야기는 옛 몬드부터 시작돼. 폭군이 통치하던 그곳에서 난 한 소년을 알게 됐지. 소년은 하프를 연주하며 자신의 노래를 찾고 있었어. 그러나 그는 바람 장벽에서 태어나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었어. 새가 비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소년의 눈빛은 강렬했고 눈동자는 반짝였지.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바람에 묻혔어. 폭풍은 송가만 받아들이고 다른 소리는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진정한 하늘과 감옥 밖의 시, 그리고 노래를 위해 싸워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잖아. 그래서 소년은 내게 부탁했어. 나와 함께 폭군을 물리치고 바람 장벽을 갈라버리자고. 소년은 저항의 깃발을 들었고 나도 자유를 위한 전쟁에 뛰어들었지. 우린 감옥을 부수고 연달아 승리를 거뒀어. 신전은 무너지고 바람은 몰아치고 나라는 요동쳤지. 전쟁 중에 우린 폭군의 죽음을 목격했고 잿더미 속에서 고탑이 무너지는 걸 봤어. 이게 새로운 몬드의 시작이야. 이때부터 누구도 왕좌에 오르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